낭만 대통령의 문학 특수 시간입니다. Right to fight with wine. 여러분 안녕하세요.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 시간입니다.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글 교정 코너, 편기법 명작 감상 코너로 이어집니다. 네,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 자, 오늘은요, 고마워 하기는 커녕, 아, 이게 한 단어예요. 조사예요, 조사. 그러니까 붙어요. 고마워 하기는 커녕, 는 커녕. 예. 고마워 하다 한 단어. 고마워 할 뿐, 할, 니을 뿐더러, 고마워 할 뿐더러, 이렇게, 더러, 예, 한 단어. 근데, 고마워 할 뿐 아니라, 이렇게. 고마워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예. 고막이 돌. 고막이 돌은 뭐냐면, 화방. 화방 밑에 놓는 돌을 고막이 돌이라 한다. 고만해 보이다. 고만해 보이다. 예. 고만두다. 아, 그만두다의 작은 말이 고만두다. 예. 자, 오늘의 맞춤법 띄어쓰기. 예, 우리말 코너. 고마하기는커녕 한 단어. 는커녕이 조사니까. 고마워하다 한 단어. 고마워할 뿐더러, 니을 뿐더러가 한 단어. 아, 고마워할 띄고 뿐 띄고 아니라. 고마워할 띄고 뿐만 띄고 아니라. 고막이돌, 화방 밑에 놓는 돌. 고막이돌. 고만고만해 띄고 보이다. 고만두다, 그만두다의 작은 말. 네. 자, 한번 지나면 아, 33년 만에 돌아오는 똑같은 내용이 예, 33년 만에 돌아오는 맞춤법 띄어쓰기 우리말 코너였습니다. 다음 코너는 글교정 코너입니다. 글교정 코너로 가기 전에 낭만 대통령의 그림과 그리고 김태현의 멜로디 만납니다. 네, 글교정 코너 첫 번째, 첫사랑님의 구절초입니다. 예, 구절초, 교정본, 연시조, 연시조에 도전합니다. 구절초. 아홉 번 꺾인 관절, 바람든 질긴 목숨, 연보라 꽃잎 위에, 휘감은 가을자락, 어려운 삶의 고비를 이겨내고 웃는다. 가슴을 태울수록, 가슴속 태울수록 창기 쓱 깊어지고 무더운 촉성이 호수가 일렁거리듯 호수가 일렁거리듯 마음결도 흔들린다. 호수가 일렁거리듯 마음속도 흔들흔들
호수가 일렁거리듯 마음속도 흔들흔들 가슴속 태울수록 가슴 속 태울수록 상키스 깊어지고 굽이져 눈멀듯이 무더운 추억 송이 호수가 일렁거리듯 마음결도 흔들린다 스치는 눈웃음에 물소리 밟아가며 헹궈낸 묵은 시름 민낯 붙여주고 민낯을 마주하면 그대의 절절한 사랑, 그대의 절절한 추억, 님과의 절절한 추억, 절절한 사랑, 그 향기만 기억하리. 님과의 절절한 사랑, 그 향기만 기억하리.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9번 꺾인 관절, 바람든 질긴 목숨, 연보라 꽃잎 위에 휘감은 가을자락. 어렵게 삶의 고비를 이겨내고 웃는다. 어려운 삶의 고비를 이겨내고 웃는다. 가슴속 태울수록 산기슭 깊어지고 굽이져 눈물듯이 무더운 추억 송이 호수가 일렁거리듯 마음결도 흔든다. 호수가 일렁거리듯 마음결도 흔들린다. 마음결도 흔들린다. 호수가 일렁거리듯 마음결도 흔들린다. 스치는 눈웃음에 물소리 밟아가며 헹궈낸이지 헹궈 헹궈 헹궈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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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은 시름 민낯을 마주함 님과의 절절한 사랑 그 향기만 기억하리 헹궈낸 묵은 시름 민낯을 마주해도 님과의 절절한 사랑 그 향기만 기억하리 그러면 되겠죠? 자 읽어볼까요? 구절초입니다. 나오세요. 구절초 첫사랑 9번 꺾인 관절 바람든 질긴 목숨 연보라 꽃잎 위에 휘감은 가을자락 어려운 삶의 고비를 이겨내고 웃는다 가슴속 태울수록 상기슭 깊어지고 굽이져 눈물듯이 무더운 촉성이 호수가 일렁거리듯 마음결도 흔들린다 스치는 눈웃음에 물소리 밟아가며 헹궈낸 묵은 시름 민낯을 마주해도 님과의 절절한 사랑 그 향기만 기억하리 됐죠? 네. 자, 김보배님, 문우님들 반가워요. 태연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태연님, 모든 선배님 휴일 잘 보내셨는지요? 네, 오사행님, 오백님 오셨네요. 반가워요. 영꼬님, 스스로님, 멋져요. 시인말 문학상 최우수상 수상 축하드려요. 네. 형공님, 첫사랑님의 구절초 아름다워요. 네. 다리양님, 구절초 연시 좀 멋지네요. 오사행님, 태연님도 휴일 즐겁게 보내셨나요? 희영님,
교수님 안녕하세요. 구루터기님, 구졸초 사랑 멋져요. 네, 김부배님, 교수님 예쁜 교정 감사드려요. 다리양님, 문호님 지금 한번 업 해주세요. 네, 노현이님, 태연님, 희영님 반가워요. 구루터기님, 아 시시에 시시에 시에 박수를 보낸다고? 네, 아 오사인 어서 오세요. 영공님, 희영님, 첫사랑님. 네. 안 들린다고? 어? 안 들려? 안 들려요, 여러분? 지금 목소리 들리나요? 네. 여러분, 목소리 들려요? 희영님, 태연님, 목소리 들려요? 잘 들려요? 여기 요, 818님이 안 들린다고 그러는데? 500님, 네, 오셨네요. 수경님, 현국님, 나영러님, 818님, 아, 김부배님, 구루터기님, 연꽃님, 오사영님, 다리양님, 네, 들린다고 하는데요. 예, 네, 잘 들린답니다. 818님, 잘 들린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다리양님의 가시벗입니다. 가시벗이. 예, 오랜만에 우리 구루터기님 오셨네요. 네. 앞으로는 자주 오세요. 자주 오세요. 희영님도 자주 오시고, 세현님도 자주 오시고, 오백님도 자주 오시고, 수경님도 자주 오시고, 형공님 자주 오시고, 나영러님 자주 오시고, 818님 앞으로 자주 오시고, 김부배님, 구루터기님, 구루터기님 자주 오세요. 이제 영꽃님 자주 오시고, 오우사행님 자주 오시고, 다리양님 자주 오시고 계십니다. 우리 뻥새님도 오셨어요. 예, 요즘 뻥새님도 열심히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네, 멋지세요. 예. 자, 가시벗이. 예, 한국, 한반도 문해재전에 뻥새님도 응모하셨더라고요. 예, 뻥새님도 응모하는 걸 봤어요. 예, 가시벗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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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교정본. 가시벗이. 오랜만에 가시벗이 들어보네요. 가시벗이. 가시벗이, 예, 부부, 부부. 가시벗이, 부부를 정겹게, 정답게, 귀엽게 이르는 말이 가시벗이다. 가시벗이. 1990년 어느 봄날, 근데 연도는 안 쓰는 게 좋지 않아요? 어느 봄날, 이렇게. 어느 봄날. 오랜 시간이 지났건만, 여전히 허우적거리던 허우적거리는 그녀가 플랫폼이야? 플랫홈이라고? 플랫폼 아니야? 플랫폼? 플랫폼 아니야? 플랫폼? 플랫홈인가? 플랫폼 아니야? 플랫폼? 플랫폼, 플랫폼, frankly, it's a field wine platform. It was the field platform. 플랫폼이 맞아요. 네, 플랫폼 맞죠? 네, 플랫폼에 들어서고 있다. 네. 그날 또 여성 잡지 한 권이 낯익은 산의 소나기에서 주인 기다리는 듯 미동조차 않고 있다. 여기 들어서고 있다 그랬으니까 미동조차 않고 있다. 입가에 피어나는 미소로 입가에 피어나는 미소로 곁에 다가와 슬며시 건네고 젠걸음으로 빠져나간다. 잊혀진 나무 뿌리에 작은 꽃송어리, 밀어올리고 있는 결계, 꺾이지 않고 더 깊이 내리고, 첫 편지에 묻어있던 애잔함도 투박하고 딱딱한 언어로 휙 던지고, 돌아서, 과거니까 던이요, 던. 과거서 던, 도도함.
비바람 몰아치는 실개천에 징검다리처럼 기억의 파편 들여다보면서 엉킨 실타래 풀듯 침묵 풀듯 침묵으로 넌지시 건네주고 풀듯 침묵으로 넌지시 건네주고 이러면 어때? 침묵으로 넌지시 건네주고 침묵으로 넌지시 건네주고 예. 넌지시 건너주고 사랑을 느끼게 하고픈 애틋한 마음, 사랑을 느끼게 하고픈 애틋함이 쓰라린 낮과 밤을 물안개로 가리며 분주히 날아다니고. 날아다니고, 눈길 한번 마주치지 않고, 빗장 걸어둔 그녀, 부모의 뜻 꺾지 못한 채, 이리저리 나 뒹굴고, 나뒹굴어, 접고 접은 추억 깊숙이 묻어 나뒹굴어 나뒹굴 나뒹굴어 나뒹굴다 나뒹굴다 접고 접은 추억 깊숙이 묻어놓고 낯선 땅에 탁 내려도 온몸으로 거부하며 지내온 날들이 머나먼 안개에 물어보듯 묵은 사인으로 널브러지고 침묵이 세월 보듬고 앉더니 설렘 소로시 품고 연분홍 커튼 사이로 삐죽이 내민 두 개의 별 바라보면서 낡은 발자국 지우고 있는 한 쌍, 낡은 발자국 지우고 있는 한 쌍, 한 쌍, 한 쌍, 저리, 한 방향으로 걷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굉장히 기네요. 오, 뭔 시가 이렇게 길어? 가시보시. 예. 어느 봄날 오랜 시간 지났건만 여전히 허우적거리던 그녀가 플랫폼에 들어서고 있다. 그날 또 여성 잡지 한 권이 낯익은 산의 소나기에서 주인 기다리듯 미동조차 않고 있다. 입가에 피어나는 미소로 곁에 타고 슬며시 건네고 쟁걸음으로 빠져나간다. 잊혀진 나무뿌리에 작은 꽃숭어리 밀어올리고 있는 절개 꺾이지 않고 더 깊숙이 내리고 첫 편지에 묻어있던 애잔함도 투박하고도 뭐야? 왜 사라져? 투박하고도 딱딱한 언어로 던지고 돌아서던 도도함, 비바람 몰아치는 실개천에 징검다리처럼 기억의 파편 들이다보면서 엉킨 실타래 풀듯 침묵으로 넌지시 건네주고 사랑을 느끼게 하고픈 애틋함이 쓰라린 낮과 밤을 물안개로 가리며 분주히 날아다니고 눈길 한번 마주치 않고 빗장 걸어둔 그녀,
부모의 뜻, 눈길 한번 마주치지 않고 빗장 걸어둔 그녀. 부모의 뜻 꺾지 못해. 예, 꺾지 못해. 꺾지 못해. 이리저리 나뒹굴다. 좁고 좁은 추억 깊숙이 묻어놓고 낯선 땅에 달내려도 온몸으로 거부하며 지나온 날들이 머나먼 안개에 길 물어보듯 묵은 사인으로 널브러지고 침묵이 세월 보듬고 앉더니 설렘 서로시 품고 연분은 커튼 사이로 삐죽이내민 두 개의 별 바라보면서 낡은 발자국마저 지우고 있는 한 쌍, 저리 한 방향으로 걷고 있다. 이러면 되죠? 제목을 청혼이라고? 청혼? 청혼? 아니, 이제 청혼은 했는데, 여기 끝에는 살고 있는 거지? 두 개의 별을 바라보면서. 애들 낳고 살고 있는 걸로 돼버리니까, 청혼은 안 되겠는데? 청혼은 안 되겠, 청혼 후에 애를 낳고 사는 게 있어 버리니까, 청혼은 아닌 것 같은데. 자, 청혼은 아닌 것 같아. 자, 읽어보겠습니다. 나오세요. 짠. 가시벗이, 다래양. 어느 봄날, 오랜 시간이 지났건만, 여전히 허우적거리던 그녀가 플랫폼에 들어서고 있다. 그날 또 여성 잡지 한 권이 낯익은 산의 소나기에서 주인 기다리듯 미동조차 않고 있다. 입가에 피어나는 미소로 곁에 다가와 슬며시 건네고 젠걸음으로 빠져나간다. 잊혀진 나무뿌리에 작은 꽃송어리 밀어올리고 있는 절개, 꺾이지 않고 더 깊이 내리고 첫 편지에 묻어있던 애잔함도 투박하고도 딱딱한 언어로 휙 던지고 돌아서던 도도함, 비바람 몰아치는 질개천의 징검다리처럼 기억의 파편 들이다보면서 엉킨 실타래 풀듯 침묵으로 넌지시 건네주고 사랑을 느끼게 하고픈 애틋함이 쓰라린 낮과 밤을 물안개로 가리며 분주히 날아다니고 눈길 한번 마주치지 않고 빗장 걸어둔 그녀. 부모의 뜻 꺾지 못해 이리저리 나뒹굴다 좁고 좁은 추억 깊숙이 묻어놓고 낯선 땅에 달내려도 온몸으로 거부하며 지내온 날들이 머나먼 안개에 길 물어보듯 묵은 사인으로 널브러지고 침묵이 세월 퍼듬고 앉더니 설렘 서로시 품고 연분은 커튼 사이로 삐죽이 내민 두 개의 별을 바라보면서 낡은 발짝마저 지우고 있는 한 쌍, 저리 한 방향으로 걷고 있다. 사연이 좋다고? 사연? 하나, 둘, 셋, 넷. 잊혀진 나무뿌리에 작은 꽃송어리, 밀어올리고 있는 절개, 꺾이지 않고 더 깊이 내리고. 예, 그루터기님이 사연이 좋답니다. 네, 형국님, 다리양님의 시어들이 춤을 추듯 아름답네요. 예. 형님, 다리양님 부부의 날 거창한 선물 받았구만요. 이런 시 쓰는 걸 보니 멋집니다. 그렇다님, 사연이 좋아요. 김부배님, 멋져요. 시심 아름다워요. 다리양님, 교수님 예쁜 교정 감사드립니다. 네, 다리양님, 우는 줄 부끄러워요. 송실님, 참 따뜻하고 아름다운 가시벗이 다리양님, 멋져요. 태연님, 이수진 선생님, 남편 고생 많이 하셨군요. 까칠한 여인이었네요. 태연님, 건들지 마. 건들지 마. 건들지 마. 또 나가버리니까 건들지 마. 아,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가선 안 돼.
아, 그리고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 아, 여기서 같이 문학 토론하다가, 작품 토론하다가, 교정 토론하다가, 나가버리면 누가 손해야? 내가 손해야? 나간 사람이 손해지? 참나. 아니, 나가면 뭐 어쩐다고? 나가서 뭐 한다고? 나가서 막걸리 마신다고? 아니면 막걸리 마시고 그냥 취해서 잔다고? 뭐, 그래가지고 이익이 뭔데? 왜꼭 기분 나쁘다고 나가고, 뭐 댓글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나가고, 작품 발표 순서가 바꿔졌다고 나가고, 왜 그래, 진짜. 그냥 웃으면서 살아, 좀. 웬만하면 끄덕끄덕 그냥 미소 짓고 살아. 댓글에서 조금 감정 상한다고 다 나가고, 뭐 작품 좀 늦게 줬다고 나가고, 나중에 보낸 작품이 있는데 앞에치 작품 보낸 걸 했다고 기분 나빠서 나가고, 그냥 나가서 뭐 하겠다고? 나가면 누가 손해인데? 내가 손해야? 나가면 내가 손해냐고? 나간 사람이 손해지. 문장 훈련 못 하니까 진짜. 그냥 웃고 살아. 웬만하면 그냥 웃고 살아. 나간 사람만 손해요. 진짜.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못 알아들었어? 봐봐, 태연님이 그러잖아. 배움을 포기하면 저희가 손해죠. 봐, 태연님이 아주 그 뭐랄까 딱그 기준이 있는 사람이잖아. 태연님은 좌우로 감정이 치우치지 않는, 예? 정도를 걷는 태연님이 뭐라 그러냐면, 배움을 포기하면 저희가 손해죠. 근데 지난번 저에게 댓글이 심했다고? 아따, 그냥 이해를 해요. 그냥 웃어, 웃어, 웃어. 이래도 흥, 저래도. 그 옛날에 조선시조에, 조선조에, 황희 장군이, 황희 정승이 가장 영의정으로 오래 했다며요. 더 오래 한 사람 있나요? 네, 근데 그 비결이 이랬다더만, 이쪽 파, 사람들이 와서 영의정에게 불만을 말하는 거야. 저쪽이 뭐, 저쪽, 이렇게 뭐, 그러면, 황희정승은,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근데 좀 이따 이제 다른 파에서 와가지고 막 다른 파흉 보면서 막 뭐라고 하면 또,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이랬대요. 양쪽 다 그냥 일리가 있다고. 예. 그랬던 황희정승이 영의정을 가장 오래 했다고 아마 역사에 기록됐다던데.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예, 가장 그 영의정을 오래 한 분의 그 비결, 양쪽 다 그냥 일리가 있네요. 이렇게 말하면 된단 말이야. 알았죠? 여러분, 누가 뭔 말하면 일리가 있네요. 그러고 지나가 그냥.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고. 알았지? 알았지? 오사님, 와, 튤립인가요? 다리양님, 튤립 그림 아름다워요. 다리양님, 태연님도 화 났었는데요. 사나이가 밴댕이 속이라고. 그러지 마라니까, 다리양님. 태연님 또 건들지 마라. 아니, 사나이한테 밴댕이 속이라고 하면 속상하지. 하지 마. 김부배님, 태연님 똑똑 소리가 납니다. 태연님, 이순재 선생님 인정합니다. 밴댕이 속. 밴댕이 속으로 그때는 속상했습니다. 바다 같은 마음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 태연님이 달라졌어! 태연님이 달라졌어! 앞으로는 바다 같은 마음 갖게 됩니다. 네, 여러분. 야, 그러면 우리 모임 커지겠네요. 이제 우리 모임 커집니다. 지금 몇 명이냐면, 지금 21명이잖아요. 21명인데, 사나이가 사나이. 왜, 송실님은 왜 사나이로 들어와? 태연님 사나이, 오백님 사나이, 미남현국님 사나이, 뻥새님 사나이, 이렇게 사나이들이 늘어나고, 사나이들이 33명, 귀부인들이 99명, 이렇게 늘어날 때, 아마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가 아마 우리나라에 큰
문학사의 흐름을 만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뽕새님이 뭐 글을 올렸는데요. 사행시예요? 가정행복이에요, 혹시? 가정행복이에요? 용꼬님이 정답이래요. 다리왕님, 태연님 나가면 방송 녹화 때 힘들 텐디요. 오상이 태연님 마음가짐 멋져요. 마음가짐 멋지답니다. 다리왕님, 태연님 방송국 직원들 작가님 데리고 오세요. 직원들 작가님 데리고 오래요. 자, 이번에는 태연님의 태연님의 작품이 있는데요. 잠깐만요. 자, 태연님의 작품이 올라와 있습니다. 손바닥이 가린 세상인데요. 손바닥이 세상을 가릴 수 있나요? 손바닥이 가린 세상. 교정본입니다. 우리 태연님의 작품들이 다 좋아요. 예. 여러분, 지금부터 태연님하고 친해지는 게 좋아요. 예. 나중에 태연님 유명 인사 된 뒤에 친하려 하지 말고, 지금부터 친하세요. 예? 다리향님, 지금 태연님 뭐라 하지 말라고. 나중에 태연님 유명 인사 된 뒤에, 그때 친해지려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친하세요. 예. 나는 알아. 나는 10년 뒤에 태연님의 세계를 알아. 여러분도 10년 뒤에 태연님은 유명 인사가 돼가지고, 아마 만나기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친하세요. 네. 난 가르쳐 줬어. 나는 분명히 말해 줬어. 태연님이 10년 후에는 만나기 어려울 테니까 지금부터 친해지라고 말했어, 나. 난 말했어. 손바닥이 가린 세상. 기쁠 땐 한없이 푸른 바다가 되고, 슬플 땐 황사먼지 자욱한, 그러면 이렇게 기쁠 땐 한없이 푸른 바다가 되고, 슬플 땐 황사먼지라 그래요? 황사먼지라는가? 황사라 하는가? 황사? 황사먼지라 하는가? 황사 자욱한 해도 되죠. 황사 자욱한 사막이 되고, 이렇게. 사막이 되고, 예. 애련의 순수의 빛, 애련의 순수의 빛으로 바라보는 것, 그리움에 간절히 소망 띄워 보내는 것, 뭔 말이야? 애련의 순수의 눈빛으로 바라보다는 붙여주고, 바라보는 것, 그리움에 간절히 소망 띄워 보내는 것, 소망 같은 단어 쓰지 말고. 그리움에 간절히 소망 띄워보내는 곳. 소망을 안, 그리움 띄워보내는 곳. 순수의 눈빛으로, 애련해. 이렇게 하면 어때? 순수의 눈빛으로, 그냥 순수의 눈빛으로 그리움 띄워보내는 곳. 이러면 어떨까? 순수의 눈빛으로 그리움 띄워보내는 곳. 이렇게, 간결하게. 어때요? 그에게로 가는 길은 수만갈래, 암흑의 길, 별빛 등대 이정표 삼아, 달빛 사랑 노래하는 그에게로 가는 길은 노래하는 길, 이렇게 노래하는 길, 코스모스 꽃잎은 그를 닮아 하늘 거리고, 거리다는 붙여주고, 대붕은 허공을 다스린다. 대붕할 때 이렇게 줄을 달려면 대붕한 다음에 끝에다가 이렇게 당구장 표시를 하고, 앞에다 하지 말고, 대붕은 허공을 다스린다. 코스모스 꽃잎은 그를 닮아 하늘 거리고, 대붕은 허공을 다스린다. 대붕이, 예, 상상의 새,
대부. 온 세상, 온 세상. 손바닥을 썼으니까 온 세상, 손바닥 안으로 가린다 해도 그래야 되나? 손바닥을 써야 되지 않나? 온 세상, 손바닥 하나로 가린다 해도 당신은 하늘, 여전히 당신은 하늘, 여전히, 여전히, 여전히 당신은 하늘, 눈 감아도 아련히 떠오르는, 떠오르는 하늘, 이렇게 끝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끝내야 되지 않을까? 온 세상 손바닥 안으로 가린다 해도 여전히 당신은 하늘, 눈 감아도 아련히 떠오르는 하늘,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예. 자, 이러면 이쁜데요, 시가. 예. 한번 들어볼까요? 손바닥이 가린 세상. 손바닥으로, 손바닥이 가린 세상 아닌데, 당신은 하늘. 당신은, 당신은 하늘. 당신. 당신인데, 당신. 당신이야, 당신. 제목이 당신이라고. 당신이야, 당신. 읽어볼게요. 당신이인가 아닌가 보세요. 나오세요. 짠. 당신. 권태연. 기쁠 땐 한없이 푸른 바다가 되고, 슬플 땐 황사 자욱한 사막이 되고, 순수의 눈빛으로 그리움, 그리움 띄어 보내는 곳. 그대에게로, 그대에게로, 당신이 있으니까, 당신에게로 가는 길은 수만 갈래 암흑의 길, 별빛 등대 이정표 삼아 달빛 사랑 노래하는 길, 코스모스 꽃잎은, 코스모스 꽃잎은 당신을 당신 닮아 하늘거리고, 대붕은 허공을 다스린다. 온 세상 손바닥 하나로 가린다 해도 여전히 당신은 하늘, 눈 감아도 아련히 떠오르는 하늘. 되죠? 예. 날개 길이가 3천리이며 하루에 9만리를 날아간다는 상상의 새. 이럴 때 대붕하고 온점 찍어, 이렇게 땡땡 찍어주고, 예, 대붕하고 온점 이렇게 찍어주세요. 그리고 이때 한자를 본문에는 안 써도, 줄을 달 때는 본문에 이렇게 쓰지 말고 주에다가 이렇게 쓰면 돼요. 자, 봐봐요. 그 본문에는 대붕하고 이렇게 당구장 표시한 다음에 여기 주에다는 당구장 표시하고 대붕하고 이때 한자를 넣어주고 땡땡, 그리고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주면 돼요. 예, 알았죠? 네, 자, 다량님이 별풍선 100개 쏴주셨네요. Thank you. A party lit for wine. Thank you. 네, 송실님이 아 별풍선 20개 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A party upiculate for wine. Thank you. 김보배님이 10개 쏴주셨어요. 네, 그리고 100개 또 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A party lit for wine.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네, 누구?
영꼬님도 별풍선 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list of wine.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또 누구? 다리향님, 별풍선 20개 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For your list of wine. Thank you. 자, 오늘이 21분 오셨어요. 21분 오셨어요. 이제 머지않아 30분 넘을 때가 올 겁니다. 이제 싸나이들만 33분, 네, 숙녀가 66분, 이렇게 해가지고 99분이 함께 동시 시청할 날이 곧 옵니다. 네, 이번엔 영꽃님의 추억인데 시조인가요? 네, 시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영꽃님의 시조, 추억입니다. 꽃물결, 눈을 감고, 두눈 감고, 되도록이면 목적격 조사를 안 쓰는 게 좋아요. 두눈 감고 이렇게 꽃물결 두눈 감고 물결은 꽃물결 물결 바람은 걷고 있다. 꽃물결 물결은 두눈 감고 물결은 두눈 감고 바람은 걷고 있다. 이렇게 초록이 윤술, 윤술은 두눈 감고, 물결은 두눈 감고, 초록빛 물든 사연, 금계국 포근해라. 초록빛 물든 사연, 금계국 알고 있다. 금계국 품에 안고. 금계국 품에 안고 부끄러움 산바람같이 다소곳이 스민다. 산바람 부끄러움 물결은 두눈 감고 추억인데 물결은 두눈 감고 바람은 걷고 있다. 이건 좋은데 초록빛 물든 사연 추억인데 초록빛 물든 사연 가슴속 포근해라 그럼 어때? 가슴속 포근해라. 네, 금계국이 왜 나와? 부끄럼처럼 산바람 부끄럼처럼 부끄럼 산바람 부끄러워 산바람 부끄러워서 다소곳이 안긴다 아까 안긴다 산바람 부끄러워서 다소곳이 안긴다 여기 때 산바람이 있고 여기 바람은 걷고 있다 이게 좀 그래 물결은 두눈 감고 햇살은 걷고 있다 해야지 여기 산바람을 밑에 쓰려면 여기가 찬바람 밑에 있으면 여기 바람은 하면 안 되잖아. 물결은 두눈 감고 3사. 햇살은 걷고 있다. 3사. 초록빛 물든 사연 3사. 가슴속 포근해라. 3사. 찬바람 부끄러워서 3호. 다소곳이 안긴다. 4삼.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맞죠? 읽어볼까요? 추억입니다. 추억, 연꽃, 물결은 두눈 감고 햇살은 걷고 있다. 초록빛 물든 사연 가슴속 포근해라. 산바람 부끄러워서 타소곳이 안긴다. 네,
대현님, 이순희 선생님, 제가 표현을 제대로 못했네요. 요즘 쇠퇴를 그리려고 했는데요. 아, 성실님. 대현님, 예쁜 당신이네요. 멋져요. 짝짝짝. 네. 대현님, 교수님 부족한 글 교정 감사합니다. 오. 대현님, 별은 입금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 대현님이 별풍선도 잘 쏴주셔요. 감사합니다. 네, 땡큐. A furry loose fly, rich vine. 땡큐. 태헌, 태헌. 우프리 크리스토폴 태연. 네, 감사합니다. 김부배님, 색다르기 시심. 태연님, 멋지세요. 작품 발표하시니 좋아요. 태연님, 네, 교수님 또 배움합니다. 태연님, 잘 봐주십시오. 많이 부족합니다. 네. 형공님, 태연님, 시 예쁘네요. 그루토님, 사연 같은 여인이라면, 사연 같은 여인이라면, 짝짝짝. 사연 같은 여인이라면, 예, 뻥새님이 에, 별풍선 쏴주셨네요. 땡큐. 오프리 로이스 와인. 땡큐. 다리향님, 오늘 3주년이라 많이 오셨네요. 3주년 축하드립니다. 오, 맞아. 오늘 3주년이네. 아, 3년 전에 5월 23일 날 시작했거든요. 그러면 오늘이 5월 22일이 3주년이네. 이게, 3년 전 5월 23일 날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오늘이 딱 3년째예요. 3년째. 아, 대단하다. 언제 3년간 이렇게 방송을, 근데 결방 안 했어요. 한 번도 결방 안 했어요. 예, 태연님, 이순희 선생님 3주년인가요? 방송이요. 네, 3주년입니다. 다리양님, 태연님, 2015년 3월 23일 날 시작했어요. 네. 예, 태연님, 내일이 3주년입니까? 축하해야겠네요. 네. 아, 오사행님, 아, 내일이 벌써 3년이 되네요. 네. 김부민 역시 다리양님 민첩하고 예뻐요. 다리양님, 오사행님, 내일이 5월 23일이니까요. 3주년이네요. 저도 2년 넘었네요. 김부민이 단시조 멋지고 예뻐요. 다리양님, 부끄럽습니다. 일요일 방송 때 교수님께 말씀하셔서요. 아, 맞아요. 네. 내가 깜빡 잊었어요. 노현이님, 교수님 예쁜 교정 감사해요. 네. 아, 영국님, 노현님 시조 멋져요. 다리양님 단시조 이뻐요. 네, 오사행님, 연꽃님 시조 너무너무 예뻐요. 태연님, 교수님 어쩌면 한번 입금했는데요.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태연님 별풍선 쏴주셔서 감사해요. 연꽃님 별풍선 쏴주셨네요. 땡큐. 오프리 레스트 프리 와인. 땡큐. 네, 태연님, 앞으로 꾸준하게 작품 발표하세요. 네. 영꽃님, 문우님들 격려 고마워요. 오사행님 축하. 3주년 축하합니다. 다리양님, 교수님 내일 3주년이에요. 시작한 날짜로 한대요. 아, 시작한 날짜로 한대요? 아, 그래요? 그러면 내일이 3주년이네요? 성실님, 노현이님, 단시조 예뻐요. 네. 아, 구루터기님 예쁘네요. 태연님, 편집 없으면요. 빠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약속 지켜요. 태연님, 사나이니까 약속 지키세요. 네. 이번에는 미남. 미남, 우리 영국님의 내가 본 북한입니다. 예. 우리, 비무장지대 이남의 가장 미남인 영국님. 마음씨도 고운 영국님. 근데 마음씨가 가장 고운 것 같아. 진짜 영국님. 영국님보다 더 멋진 남자는 아마 없을 것 같아. 있으면 나와보라 하세요.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예. 평양 순환 공항까지 불과 50여 분 거리 지척에 둔 한민족, 피가 흐르는 북녘 땅. 평양 공항까지. 순환공항이라는가? 순환공항까지. 텅텅 비어있는 공항. 선어대 민항기만 외롭게 서 있고, 총맨 군인들이 대합실로 가며 지키고 있다. 멀고도 가까운
우리 동포 사는 곳, 우리 동포 사는 곳, 고요와 침묵 속에 눈물 뚝뚝 흘린다. 우리 동포 사는 곳, 눈물 뚝뚝 흘리는 고요와 침묵. 눈물 뚝뚝 흘리는 고요와 침묵 속. 이런 방법도 있지. 눈물 뚝뚝 흘리는 고요와 침묵 속. 이렇게. 눈물 뚝뚝 흘리는 고요와 침묵 속. 이렇게. 뻥뻥 뚫린 거리엔, 뻥뻥 뚫린 거리엔 무게도 전차만 오갈 뿐, 사람도 차도 없어 적막에 떨고 있다. 이렇게. 유니폼 입은 여성 교통정리원, 빨강봉 손에 들고 호루라기 불며 신호등, 대신하고,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로 7분쯤 내려가니, 100m 땅굴 속에는, 100m 땅굴 속에, 다그 속에는, 신비로운 지하궁전, 그럴까? 에스컬레이터로 7분쯤 내려가니, 100m 땅굴 속에는 신비로운 지하궁전, 이렇게. 지하철에 모여든 시민들, 이동하는 방공호 따로 없다, 이렇게. 퇴근 시간 무렵이면 자전거 타고 이동하며 경보하듯 종종 걸음 친다. 상가 간판은 거의 보이지 않고 온통 빨갛게 써놓은 인민공화국 찬양만 가득, 그러지 뭐, 가득. 찬양만 가득, 이렇게. 인민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김일성 생가와 개선문, 선전 기념탑들 줄줄이 세워 늘 인민들 줄줄이 인민들 줄 세우고 인민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김일성 생가와 개선문 선전 기념탑들 줄줄이 여기가 다 굶어 죽어가는데 인민들이 두번 나오면 안 되니까 줄줄이 인민들 늘 개선문 선전 기념탑들 줄줄이 늘 인민들 줄 세우고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 묻힌 묘소와 사찰에는 오가는 사람 하나 없다. 평양냉면집은 호의호식하는 당 간부들로 발 디딜 곳 없이 붐비고 대동강에는 강태공 몇 사람만 앉아 고독의 눈물 뚝뚝 떨구고 있다. 이렇게. 에너지가 부족해 시설 농업은 할수 없어.
수작업으로 협동농장 운영하고, 땔감 베어낸 벌거벗은 산들은 온통 붉게 물들어 있다. 모두 다 가을거지는 붙여대죠. 가을거지를 전투처럼 하자는 선전구호만 논두렁에 덩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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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있다. 밤 10시 초저녁인데도 시내 저녁의 불빛은 모두 꺼지고 죽음의 도시가 되어버린다. 높이 선 동상에 서치라이트라고 한가? 서치라이트 아니야? 서치라이트야? 서치라이트라고 그래? 서치라이트인데 둘다안 나왔네. 서치라이트 비춘이 무섭도록 적목한 가을바람 저물어 가고, 통큰 두 정상이 머리 맞대고 핵 없는 한반도 만들자며 추진한 정책들이 술술 풀려서 전쟁 없는 한반도 한라에서 백두까지 관광길 열려 통일의 그날 통일의 그날, 하루빨리 다가오길 염원한다. 통일의 그날, 하루빨리 다가오길 바란다. 통일의 그날, 하루빨리 다가오길 염원. 근데 이거는 시적 화자인데. 술술 풀려 한반도 전쟁 없는 한반도 한라에서 백두까지 관광길 열리는 통일의 그날 부디 하루빨리 다가오길 염원한다 이렇게 할까? 예. 이거 한반도 제전에 응모하면 좋겠는데요. 예. 이거 거기에 응모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와, 굉장히 기네요. 굉장히 길어요. 오, 이렇게 길어. 내가 본 북한. 괜찮겠죠? 예. 네, 다량님, 형공님, 대상 받으세요. 북한을 세밀하게 그려낸 시시 멋져요. 북한을 보는 것 같다고. 예. 김부미, 형공님 좋은 작품이라고 수상하시라고. 네, 한번 보내보세요. 네, 나오세요.
내가 본 북한, 형국. 평양 순안 공항까지 불과 50여 분 거리. 지척에 둔 한민족 피가 흐르는 북녘 땅. 텅텅 비어있는 공항 서너 대 민항기만 외롭게 서 있고 총면 군인들이 대합실 오가며 지키고 있다. 가깝고도 먼, 멀고도 가까운 우리 동포 사는 곳. 눈물 뚝뚝 흘리는 고요와 침묵 속. 뻥뻥 뚫린 거리엔 무게도 전차만 오갈 뿐 사람도 차도 없어 적막해 떨고 있다. 유니폼 입은 여성 교통정리원 빨강봉 손에 들고 호루라기 불며 신호등 대신하고 에스컬레이터로 7분쯤 내려가니 100m 땅굴 속에는 신비로운 치아공전. 지하철에 모여든 시민들 이동하는 판공호 따로 없다. 퇴근 시간 무렵이면 자전거 타고 이동하며 경보하듯 종종거림 친다. 상강 간판은 거의 보이지 않고 온통 빨갛게 써놓은 인민공화국 찬양만 가득. 다 굶어 죽어가는데 김일성 생가와 개선문 선전 기념탑들 줄줄이 늘 인민들 줄 세우고 밥온달과 평강공주 묻힌 묘소와 사찰에는 오가는 사람 하나 없다. 평양냉면집은 호의호식 하는 당 간부들로 발 디딜 곳 없이 붐비고 대동강에는 강태공 몇 사람만 앉아 고독의 눈물 뚝뚝 떨구고 있다. 에너지가 부족해 시설농업은 할 수 없어 수작업으로 협동농장 운영하고 땔감 베어낸 벌거벗은 산들은 온통 붉게 물들어 있다. 모두 다 갈거지를 전투처럼 하자는 선전고만 논두렁에 덩그러이 서 있다. 밤 10시 초저녁인데도 시내 저녁의 불빛은 모두 꺼지고 죽음의 도시가 되어버린다. 높이선 통상에 서치라이트 비추니 무섭도록 적막한 가을밤 저물어가고 통큰 두 정상이 머리맞대고 핵없는 한반도 만들자며 추진하는 정책들이 술술 풀려서 전쟁없는 한반도 한라에서 백두까지 관광길 열리는 통일의 그날 부디 하루빨리 다가오길 염원한다. 네. 네, 구루터기님, 통일 염원의 시신 멋져요. 네, 다리양님, 북한을 세밀하게 그려낸 시신 멋져요. 네, 북한을 보는 것 같다고. 다리양님, 형공님, 대상 받으세요. 네, 믿습니다. 네, 김보빈님, 형공님, 좋은 작품입니다. 수상하세요. 다리양님, 북한은 공기가 맑겠어요. 자전거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서요. 그러겠네요. 김보빈님, 공기는 참 좋을 것 같아요, 북한. 네. 그러겠어요. 그루터기님, 아프고 시린 북한 현실이네요. 태연님, 북한 현실을 심도 깊게 그렸네요. 멋집니다. 형공님, 교수님 교정 감사합니다. 송실님, 교수님, 서치라이트가 맞을 것 같다고? 서치라이트? 예. 외래어니까, 뭐, 좀 세게 발음해도 틀리다 하진 않겠죠? 예. 형공님, 문우님들, 칭찬 감사합니다. 그루터기님 공감하는 바입니다. 첫사랑님. 네, 형공님 그때 공기 좋았답니다. 예. 네, 그때 공기 좋았답니다. 자, 이번에는 다리양님의 시조네요. 예, 네, 시조 꽃몸살입니다. 꽃몸살. 네, 교정본에 도전합니다. 꽃몸살. 아, 센터 시조문학상 수상자인 다리양님이고 그리고 김부배님도 센터 시조문학상 수상자고 꿈백님도 센터 시조문학상 장원 수상자들입니다. 우리 팀에 세 분이 센터 시조문학상 받으세요. 그리고 이인화님이 중앙일보 시조배일장 수상하셨고요. 예. 우리 팀의 시조가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겨운에
겨운의 하얀 슬픔, 겨운의 하얀 슬픔, 마지막 꽃샘추위, 두터운 껍질 벗고, 꽃망울 돌돌 뛰고 마라. 두터운 껍질 벗고, 두터운 시름 벗고, 시름 벗고, 시름이 낫잖아. 껍질 벗고, 껍질 벗고, 시름 벗고, 두터운 시름 벗고, 꽃망울 돌돌 말아. 꽃망울 돌돌 말아. 꽃망울 돌돌 말아. 번거는 그리움 담아. 명조실로 꿰맨다. 꽃몸살인데. 번거는 그리움 담아. 향기실로 꿰맨다. 향기실은 어때? 향기실로 꿰매. 이쁘다. 꽃몸살이니까 이쁘잖아. 이쁘잖아요. 겨운의 하얀 슬픔 3, 4. 마지막 꽃샘추위 3, 4. 두터운 시름 벗고 3, 4. 꽃망울 돌돌 말아 3, 4. 번거는 그리움 담아 3호 향기실로 향의 실로 향기실로 꿰맨다. 괜찮죠? 예, 네, 괜찮은 것 같은데요. 괜찮죠?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짠. 꽃몸살 다량 겨운의 하얀 슬픔, 마지막 꽃샘추위, 두터운 시름 벗고 꽃망울 돌돌 말아, 번거는 그리움 담아 향기 실로 꿰맨다. 괜찮죠? 괜찮은 것 같은데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형공님, 그때 공기 좋았답니다. 태연님. 아, 와, 이순 선생님, 다음 주 비빔밥. 왜 비빔밥이야? 다리양님, 태연님, 아쉽지만 때는 지나갔어요. 좋은 일 있어요? 비빔밥? 다리양님, 태연님, 김부빈님, 와, 예쁘네요. 정장이 올려쳐서 수상할 것 같아요. 예. 아, 진짜로 예뻐요. 예, 오사형님. 태연님, 이순재 선생님 은근히 얄밉네요. 얘기를 안 했지 않소? 뭔일 있어? 다리양님, 교수님 예쁜 교정 감사드립니다. 다리양님, 뭐 즐거운 일 있어요? 다리양님, 별풍선 100개 사주셨네요. Thank you. For a rest of your wine. Thank you. 네, 형공님, 다리양님, 시조 멋지네요. 구루터기님, 종장 표현이 멋져요. 아, 종장이 멋지다고? 네. 아, 펑세님, 시어들의 제조기 같아요. 오. 시어들의 제조기 같대요. 다리양님, 문우님들, 교수님 예쁘게 만들어 주셨네요. 격려 고마워요. 김보빈 역시 단시조가 맛은 최고인 것 같아요. 다리양님, 뽕새님, 아, 선배님들에게 배우려 합니다. 태연님, 센터 장원 하셨다면서요? 센터 장원했다고? 근데 그때 그 다리양님 센터 장원했을 때 한턱 냈나? 기억이 없네. 다리양님, 샘터 장원했을 때 한턱 냈나요?
기억이 없어. 그 김부배님은 센터 장원에 있을 때 한턱 낸거 기억이 나는데. 근데 다리앙님은 센터 장원에 있을 때 한턱 냈어요? 다리앙님, 아, 교수님, 저는요 포시런에서 자주 밥 샀는데요. 언제 밥 샀어? 언제 밥 샀어? 기억 안 나. 태연님이랑 다시 사주세요.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기억 안 나. 언제 사줬다고? 에이, 진짜 안산것 같아. 아니, 딱 명칭을 줘서 사야지. 아, 이건 샘터 시조문학상 장원 턱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안말 않고 사면 그 무효야, 무효. 무효, 무효. 다량님, 교수님 저몇번 샀어요? 의왕. 아니야, 샘터 시조문학상 장원은 안 샀어. 다량님, 교수님 방송국 스태프들 많아요. 아, 방송국에서 한턱 내라고? 아, 그래. 방송국 스태프들이 그렇게 많아요? 다량님, 네, 알겠습니다. 네. 아, 그 문학상 받아서 하나 내요. 네. 문학상 받아. 근데 아까 뽕새님 이거 올렸는데 이게 도중에 끊어졌어요. 밤낮을 하고 끊어졌어요. 태연님, 이순생님 농담이에요. 저만 사주세요. 태연님만 사주래. 그거야 뭐 얼마든지. 예, 스태프들 다 사주려면 힘들지만 뭐 태연님 혼자 사주는 것 정도야 뭐. 나도 사줄 수 있어. 태연님, 26일날 안산 상록수 101장 오세요. 제가 사드릴게 오세요. 예. 뻥새님이 여기서 밤낮으로 해서 끊어줬어요. 다리향님, 태연님 유효기간 끝났대요. 자, 이게 교정본에 도전하는 제목이 없네요. 가슴속 응어리가 미웠나. 나도 몰래 흐르는 눈물, 제비는 알고 있나. 봄을 알리려 북으로 날고. 찬바람 한 단어. 찬바람인 줄 알았는데, 온기가 스며 있네. 그래 부르지. 알았는데, 온기가 스며 있네. 이렇게. 생김새도 똑같아 보이는 남남북녀 어른아이 눈물 삼키며 바라보는 눈빛 훤히 보이네. 밤낮으로 훤히 보이네. 밤낮으로 이렇게 부르면 되지. 훤히 보이네. 밤낮으로 눈물 뒤에 떠올렸다고? 눈물 뒤에를 떠올렸다고? 어디? 눈물 뒤에를 떠올렸다는데요. 안 보이는데. 어딨어? 안 보여, 안 보여. 어디 갔어? 나와라. 짠짠짠짠짠짠짠. 안 보이는데요. 눈물 뒤에를 올렸다는데. 안 보여. 올라가 버렸는가 봐. 눈물 뒤에 나와라. 눈물 뒤에 엄청 올라갔는가 봐. 안 보여. 안 보여. 어디가 있어? 눈물 뒤에 뭐라고 써졌어요? 안 보이는데.
눈물 뒤에 없어. 어디로 가서 어디로 가. 못 찾겠어. 남남공녀 어른아이 눈물 삼키며 바라보는 눈빛 훤히 보이네. 밤낮으로. 여기서 끊어도 될것 같은데요? 뭐뭐 뭐. 뒤에 가리지 않고 사흘만 울고 싶다 눈물을. 아 이건 안 해도 될것 같은데. 눈물 가리지 않고 사흘만 울고 싶다 눈물을 그랬는데 이거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눈물 삼켜 바라보는 눈빛 훤히 보이네 밤낮으로. 여기서 끊는 게 낫겠어요. 그 뒤에 그게 한반도 통일로 하죠. 통일 염원으로 할까? 통일 염원 이렇게 읽어볼까요? 나오세요. 짠. 나오세요. 나오시오. 통일 염원 뻥새 가슴속 응어리가 미웠나. 나도 몰래 흐르는 눈물 제비는 알고 있나. 봄 알리려 북으로 날고 찬바람인 줄 알았는데 온기가 스며 있네. 생김새도 똑같아 보이는 남남북녀 어른아이 눈물 삼키며 바라는 눈빛 훤히 보이네 밤낮으로. 됐는데요. 예. 통일염원 됐는데요. 이거 응모 한번 해보세요. 예. 통일염원 괜찮습니다. 예. 네, 형공님, 뻥사님, 통일염원 시 예쁩니다. 김부배님, 담백하고 예쁘네요. 멋집니다. 다리양님, 통일염원 깊이가 있다고. 멋져요. 예. 지금 오버워치님이 오셨어요. 오버워치님. 네. DJC님 오셨어요. DJC님. DJC님 오셔가지고, 보통 잘못 들어오면 나가거든요. 근데, 오버워치님이 안 나가고 계세요. 지금. 네. 근데, 사나이예요, 사나이. 사나이. 아, DJC님이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 안 나가고 있다는 소리는, 아, 머물러서 문장가가 될 확률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죠? 예. 뽕사님, 네, 별풍선 20개 사주셨네요. 땡큐. 어플이 클로아 프라이스 피런. 땡큐. 예, 감사합니다. 지금 오버워치님이 안 나가고 계세요. 예, 아마 우리 멤버가 될 것도 같습니다. 네, 오버워치님이 오시니까 또 20분이 넘네요. 네, 닉네임이 좀 어렵다고. DJ 신님. 네, 그러니까 이름으로 해야 돼, 이름으로. 한글로. 오버워치. 아이디가 오버워치 원이고, 닉네임이 DJ 신님이세요. 지금 안 나가고 있는 걸 보니까 우리 팀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DJ 신님이 우리 팀에 머물러서 사나이들의 33명 중에 한 분이 되도록, 그래서 나중에 문학상을 33개를 타는 멋쟁이가 되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도망가지 않도록. 왔다가 도망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 좀 해주세요. 예, 그러면 좋겠죠, 여러분. 뽕새님, 고맙습니다. 다량님, 네, 기도합니다. DJC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등불입니다. 등불. 연등일까, 등불일까. 아, 교정본입니다. 연등이겠죠? 등불이 아니라. 연등이겠지? 여기가 등불일세가 있으니까. 연등이겠네요. 예. 어둠 속에 내리는 빛. 어둠 속에 내리는 빛, 어둠 속에 내리는 빛, 가슴으로 스며들 채, 죄를 쓰지 마, 되도록이면.
아, 가슴으로 스며들 때 그냥 스며들 때 슬채 하면 꼭그 조선시도가 조선시대 같잖아. 가슴으로 스며들째 이렇게 스며들째 되도록 하지 마. 스며들 때 하면 되잖아. 해탈 걸음으로 해탈 뛰고 걸음으로 오시는 오는 님, 오시는 님 존칭 쓰지 말고 해탈 걸음으로 오는 님 맞이하니 등불일세 이렇게. 그래서 연등으로 해야지. 연등으로. 지 대신님 나가버렸어. 섬섬옥수 여린 손길. 섬섬옥수 여린 손길. 가지런한 꿈 모아. 가지런히. 가지런히 꿈 모아지. 가지런히. 가지런히 꿈 모아. 가지런히 꿈 모아. 한줄한 줄. 한줄한 줄. 한 띄고 줄. 한 줄. 아, 다듬으며 엮이었네, 엮이었네. 다듬으며 엮었네 아니야? 엮었네, 엮었네. 만사형통. 예. 희망의 돛담, 돛을 항상 시옷을 써. 치우셔, 치우. 희망의 돛담배가 험한 물결 헤쳐가니 비치는 비치는 평화의 꿈, 평화의 꿈, 우리들의 등불을 뒀었어. 우리들의 깃발일 세우면 되잖아. 연등도 깃발이 될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우리들의 깃발, 연등을 우리들의 깃발일 세. 연등을 깃발로 해도 될까? 예, 가능하겠죠? 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일세? 예, 우리들의 평화 있고 우리들의 기도일세? 기도도 괜찮고, 기도도 괜찮네. 비치는 평화의 꿈, 비치는 평화의 꿈, 비치는 평화의 꿈, 우리들의 깃발일세? 연등이니까, 연등이니까, 우리들의 기도일세, 우리들의 기도, 기도도 괜찮고, 깃발도 괜찮은데, 아, 비치는 평화의 꿈, 우리들의 기도일세, 기도일세, 기도도 괜찮고, 비치는 평화의 꿈, 우리들의 깃발일세, 깃발도 괜찮을 것 같은데, 비치는 평화의 꿈, 평화의 꿈, 평화의 꿈이니까, 돛담배가 있고, 평화의 꿈이 있고 우리들의 기도일세. 기도는 너무 약하지 않나? 아, 비치는 평화의 꿈, 우리들의 깃발일세. 깃발이 괜찮겠는데? 일세를 빼라고? 우리들의 기도? 헤쳐가니 비치는 평화의 꿈, 우리들의 깃발. 근데 일세를 여기서 빼버리면 여기 위에도 빼야 돼요. 등불일세 여기가. 여기도 있어. 그러니까 너도 괜찮아. 읽어볼까요? 일단 읽어볼게요. 자, 어색한 데 있는가 보세요. 나오세요. 연등, 꿈 고박이 백, 어둠 속에 내리는 빛 가슴으로 스며들 때, 해탈 걸음 오느님 맞이하니 등불일세, 섬섬옥수 여린 손길 가지런히 꿈 모아. 한줄한줄 다듬으며 엮었네 만사형통. 희망의 돛담배가 험한 물결 헤쳐가니 비치는 평화의 꿈, 우리들의 깃발일세. 괜찮은데? 예. 연등을 깃발로 표현하면 좀 어색하다고? 그러긴 하네. 근데 연등도 이렇게 딱 들고 이렇게 깃발처럼 흔들 수 있어. 연등도 깃발처럼 흔들 수 있다고. 연등이 깃발처럼. 그, 불교 신자들. 예. 다량님, 연등을 깃발로 표현하면 어때? 다량님.
아, 연등을 흔들면 안 된다고? 연등을 흔들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기도로 올까? 아, 연등은 흔들면 안 돼요? 왜, 왜? 불이 꺼져버린가? 깃발과는 거리가 먼것 같다고? 알았어, 알았어. 기도로 할게, 기도로 할게. 기도로 할게, 기도. 아, 연등은 흔들면 불이 꺼져버려요? 비치는 평화의 꿈, 우리들의 기도일세. 에, 그래, 알았어, 알았어. 기도로 하겠습니다. 마지막 년 표현 좋다고? 비치는 평화의 꿈, 우리들의 기도일세. 마지막이 좋다고? 굴터기니? 예. 태현님, 교수님, 연등은요, 간절함을 담은 것이라 흔들면 안 됩니다. 아, 그래요? 아, 연등은 흔들면 안 되는구나. 나는 막, 연등을 들고, 뭐, 거리 행진하듯이, 팍, 이렇게, 깃발을 흔들면서 가는 줄 알았더니, 아, 연등은 흔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예, 오늘 좋은 거 배웠습니다. 연등은 흔드는 게 아니래요. 간절함을 담은 것이래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연등을 흔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또안한분 있나요? 안한 분이, 아, 형국님의 수국이 있네요? 형국님의 수국이 있어요? 형국님, 미남 형국님, 제가 가장 좋아하는 형국님, 비무장지대 이남에서 가장 미남인 형국님, 예, 수국을 썼습니다. 수국. 내가 그시 낭송하는 분들에게 이 수국을 선물했거든요. 예, 수국을. 예, 시 낭송하는 분들에게 수국을 선물했더니 진짜 좋아했어요. 수국을 엄청 좋아하더라고. 아, 진짜. 코에서 재채기가 나올 듯말듯 계속 그러는 거야, 지금. 재채기가 나올 듯말 듯. 아니, 나오려면 나오든지, 어? 안 나오려면 좀 들어가든지. 계속 아까부터 재채기가 나올 듯말듯 나올 듯말 듯. 진짜 성가시게 하네. 어? 태연님, 교수님 연등은요, 거리 행진할 때도 다소곳이 들고 갑니다.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알았어. 이제 알았어, 알았어. 예, 나는 연등을 막 들고, 막 이렇게, 예, 깃발처럼 흔들고 가는 줄 알았더니, 다소곳이 들고 간대요. 네, 수국입니다, 수국. 이번엔 형국님의 수국. 자, 형국님의 수국. 자, 미남 형국님의 수국. 수국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한 색으로 탐스럽게 활짝 띄고, 활짝은 부사니까, 편은 용언이잖아요. 화려한 색으로 탐스럽게 활짝 펴. 오를 부른다. 예. 그래요. 아, 수국이 이렇게 오를 부르고 있군요. 예. 왜 저렇게 활짝 펴 있는 줄 알았더니, 오를 부르고 있네요. 오를. 네. 겨울에 시든 띠고 잎, 겨울에 시든 잎, 새싹 돋아올라 아름다운 피우니 풀에 피는 꽃. 겨울에 시든 잎, 겨울에 시든 잎, 새싹 돋아올라 아름다운 피우니 풀에 피는 꽃, 풀에 피는 꽃, 풀꽃. 풀꽃 아니야, 그러면? 풀에 피는 꽃? 풀꽃. 어? 피우니 풀꽃. 풀에 피는 꽃? 뭐야, 왜 갑자기 적어줘? 풀에 피는 꽃이 풀꽃 아니야? 풀꽃? 풀꽃 해볼까? 풀에 피는 꽃? 풀에 피는 꽃 이상해. 풀에 피는 꽃. 풀꽃 해보러. 풀꽃. 어? 풀꽃 아닌가? 연한 자주색 방울방울 올려 하늘색 되더니
연한 홍색으로 꽃잎 변해가니 변덕꽃, 변덕꽃, 변덕꽃 해보러 변덕꽃. 네. 꽃밭이 건조하면 어느새 시들고, 물 주면 다시 살아나니 관심꽃, 이렇게 관심꽃. 예쁜 꽃 피우지만 삽목으로 번식시켜 열매 못 맺는 바보꽃. 열매 못 맺으니까 바보꽃이지. 응? 바보꽃 아니야? 절간에 심어 자식 남기지 못한 스님들 달래 띄고 주고 위로해 띄고 주는 열정꽃, 이렇게 열정꽃. 예. 꽃잎 곱게 따서 말려 두었다가 해열제로 사용하니 건강꽃,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예, 읽어볼게요. 나오세요. 수국입니다. 나오세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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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수국, 형국. 화려한 색으로 탐스럽게 활짝 펴 5월을 부른다. 겨울에 시든 잎 새싹 돋아올라 아름다운 피오니 풀꽃. 연한 자주색 방울방울 올려 하늘색 되더니 연한 홍색으로 꽃잎 변해가니 변덕꽃. 꽃밭이 건조하면 어느새 시들고 물 주면 다시 살아나니 관심꽃. 예쁜 꽃 피우지만 삽목으로 번식시켜 열매 못 맺는 바보꽃. 절간에 심어 자식 남기지 못한 스님들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열정꽃. 꽃잎 곱게 따서 말려두었다가 해열제로 사용하니 건강꽃. 됐죠? 예. 네, 꿈백님 오셨네요. 네, 꿈백님 어서 오세요. 다량님, 꿈백님 어서 오세요. 꿈백님, 다량님 반가워요. 오늘 수고하셨어요. 워락. 네, 형국님, 교수님 교정 고맙습니다. 네, 우리 미남 형국님이 참 인사도 밝으셔요. 네. 아, 그 외모 그리고 마음, 그리고 연금. 이게 완벽히 삼박자를 이루고 있는 형국님. 부럽습니다. 네. 형국님이 제일 부러워요. 예. 네. 꿈백님, 형국님, 반가워요. 와락. 수국시 멋져요. 구루터기님, 수국에 대한 표현 멋집니다. 정보 또한 고맙다고. 네. 구루터기님이 참 댓글을 예쁘게 달아주시네요. 네. 네. 다리향님, 수국을 또 알게 되었네요. 멋져요. 김부배님, 멋져요. 이쁘고 수국을 저렇게 표현하니 표현하니 물을 좋아하네요. 예. 꿈백님, 와, 대단해요. 열정꽃. 꿈백님, 구루터기님, 반가워요. 워락. 예, 다리향님, 꿈백님, 워락. 구루터기님, 반갑습니다. 꿈백님. 꿈백님, 다리향님, 워락. 기영님, 다리향님, 남편, 여가 들어오면, 뭐야? 여가 들어오면 최고인데. 남편 여가 들어오면 최고란 말이 뭔 말이야? 남편 다리양님 남편 여기 들어오면 최고인데 몇번 들어왔어요? 예, 형님 몇번 들어왔어요? 방송 몇번 같이 들었어요. 예, 근데 들어오면 맨 웃기만 해요. 예, 우리들이 엄청 웃긴대요. 우리들이 엄청 웃긴데.
다리양님, 휘영님, 남편 글재주 없습니다. 무슨 글재주가 없어요? 시를 지금 몇편 썼는데. 글재주 있습니다. 예. 다리양 남편, 예, 장만수 씨 글재주 있습니다. 이번에 동인지 그 13집에도 장만수 시 들어갔어요. 예. 장만수 시 들어갔어요. 꿈백님, 방송에 모실게요. 장만수님. 진짜라니까. 형님, 다리양님 남편 진짜 미남이라고. 아, 우리 많이 봤어요. 인정합니다. 미남 인정합니다. 꿈나무, 꿈나무, 꿈백님의 꿈나무인데요. 띠띠빵빵, 띠띠빵빵, 띠띠빵빵. 예. 유치원 버스 타고, 유치원 버스 타고, 동네 한 바퀴, 동네 한 바퀴, 버스 타고 동네 한 바퀴 띠띠빵빵 이러면 어때? 유치원 버스 타고 동네 한 바퀴 띠띠빵빵 이렇게 띠띠빵빵 이러면 되잖아. 유치원 버스 타고 동네 한 바퀴 띠띠빵빵 이렇게. 햇님이 빵긋 웃어주는 차창이지 차창 차창 차창이지 차창. 햇님이 빵긋 웃어주는 차창에, 햇님이 빵긋 웃어주는 차창에, 햇님이 빵긋 웃어주는 차창에, 동심 걸어둔 채, 큰별 하나 묶는다고? 큰별 하나 묶고? 뭔데? 제목이 뭔데? 꿈나무인데? 꿈나무인데? 햇님이 빵긋 웃으는 차창에 동심 걸어둔 채큰별 하나 묶는다? 그둔채 교실에서 놀이하고 춤추고, 교실에서 놀이하고 춤추고, 그 작은 몸짓에서 몸짓으로 햇살 돌돌 마라 배실배실 웃는 꽃 그러면 큰별 하나 묶는다 하지 말고 햇님이 빵긋 웃어주는 차창에 차창이라고 그랬어. 창가에 그래야 그지? 창가에 그래야 창가. 그래야 교실로 가지. 햇님이 빵긋 웃어주는 창가에 동심 걸어둔 채 교실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그 작은 몸짓으로 햇살 돌돌 말아 배실배실 웃는 꽃. 이 애들이 동심 아닌가? 동심? 동심? 동심 아니야? 동심. 꿈나무가 아니라? 동심이 맞을 것 같은데? 동심이란 놈이 유치원 버스 타고 동네 한 바퀴 띠띠빵빵 한다고. 햇님이 방긋 웃어주는 창가에, 여기 동심 여기가 있어 버리네. 동심 창가에, 빵긋, 햇님이 빵긋 웃어주는 창가에, 미소 걸어둔 채? 미소? 미소 걸어둔 채 교실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그 작은 몸짓으로 햇살 돌돌 말아 배실배실 웃는 꽃 얘가 동심이라고 그러면 되겠네. 그러면 시가 됐어요. 이게 괜찮은데요? 읽어보세요. 나오세요. 동심, 꿈백, 유치원 버스 타고 동네 한 바퀴 띠띠빵빵. 햇님이 빵긋 웃어주는 창가에 미소 걸어둔 채 교실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그 작은 몸짓으로 햇살 돌돌 말아 배실배실 웃는 꽃, 이게 동심이라고. 됐죠?
아, 괜찮은데요? 괜찮습니다. 네. 좋아요. 좋습니다. 네. 자, 꿈백님, 어린이들을 큰별로 표현했습니다. 네. 다량님, 희영님, 아시면, 이제 이런 댓글 달지 마세요. 네. 쿠르터기님, 터치를 잘못했어요. 네. 다량님, 동시 너무 예쁘네요. 오늘도 배우네요. 예. 네. 꿈백님, 다량님, 무슨 말씀을요? 형공님, 꿈백님, 동심 멋져요. 네, 꿈백님, 형공님, 감사합니다. 구루터기님, 동심, 순수로 빠져들게 하네요. 네, 꿈백님, 푸비언니, 다량님, 격려 감사해요. 네. 자, 오늘 말이죠. 이렇게, 태형님도 오시고, 태연님도 오시고, 오백님도 오시고, 예, 수경님도 오시고, 형공님도 오시고, 예, 우리 수수루님도 오시고, 8182, 뽕새님도 끝까지 계시고, 김부배님 함께 해주시고, 네, 오호사장님 전주아씨도 함께 해주고, 예, 송실님, 구루터기처럼, 예, 함께 해주시고, 구루터기님은 진짜 이제 구루터기가 돼주시고, 다리양님, 꿈백님도 늦게 합류해주시고, 다리양님 댓글도 달아주셔서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있기에 바로 낭만 대통령의 문학 토크는, 내일 5월 23일에 3주년을 맞게 됩니다. 예. 근데 3주년 때까지, 그러니까, 812회가 이제 3주년이 되는데, 812회 때까지 결방 안 했다는 거, 여러분. 결방 안 했습니다. 3년간 개근했습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칭찬받고 싶어서, 예, 개근했습니다. 네. 잘했죠? 잘하지 않았다고? 잘했다고? 예, 칭찬 좀 해줘. 진짜 한 번도 결방 안 했다니까. 예, 칭찬받을 것 같은 칭찬받을 만한 일 아닌가? 예, 오늘은 50분이 돼버렸네요. 자, 여러분 작품 다 했어요. 예, 형국님 거 했고, 영꼬님 거 했고, 꿈백님 거 했고, 권태현님 거 했고, 다량님 거 했고, 물망초님 거안 했네요. 자, 물망초님, 첫사랑님 거 했고, 예, 물망초님이 오늘 안 들어오셨네요. 네, 물망초님 걸 하고 오늘 마무리하죠. 네, 물망초님께 있는데. 자, 물망초님이 오늘 안 들어오셨어요. 예. 자, 봄, 너와의 이별 앞에서 그랬는데요. 이별 앞에서. 그냥 이별 앞에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이별 앞에서, 그래야 될것 같은데요. 자, 이별 앞에서. 그 끝자락이 이토록 눈부신 날 있었던 적 언제였을까? 그 끝자락이 이토록 눈부신 날 있었던 적 언제였을까? 이렇게 상념의 하루 침체가 흘려보낸 계절빛 상념의 하루 침체가 상념의 하루가 그냥 상념의 하루가 흘려보낸 계절빛 어찌 이리도 상념의 하루가 흘려보낸 계절빛 어찌 이리도 길었던가 어찌 이리도 길기만 할까 어찌 이리도 길기만 할까 이렇게 눈길에서도 숨길에서도 앞다투어 자랑하던 꽃향 전혀는 그렇고 그냥 머무는 곳 없어 한나절 귀가의 발자국 시리기만 하다
한나절 귀가하는 발자국, 귀가하는 발자국 시리기만 하다. 이렇게. 마지막 길목에 보이는 아파트 입구 담장 위에 하늘 우러러 걸쳐 놓은 넝쿨 장미들의 속삭임, 넝쿨 장미들의 속삭임이 마냥 눈물 겹기만 하다. 눈물 겹다. 아카시아, 나일락 꽂힌 자리, 나일락, 그냥 하나만 해. 나일락 향, 나일락 향기 꽂힌 자리, 그거를 왜 자주 써? 푸르른 잎새의 선율 따라, 담벼락 타고 흐르는 활짝, 담벼락 타고 활짝 핀 붉은 미소, 스르르, 눈 감긴다, 스르르, 눈 감긴다, 미소, 스르르, 눈 감는다, 선율 따라 담벼락 타고 활짝 핀 붉은 미소, 스르르, 눈 감는다 해버려. 돌고 돌아온, 그냥 세 번 하지 말고, 돌고 돌아온 촉바퀴에 휘감긴 사색밭, 돌고 돌아온 촉바퀴에 휘감긴 사색밭, 거기 청보리, 이거 가는 소리, 시심에 세레다네, 그냥 귓가에 맴돈다, 이렇게, 귓가에 맴돈다, 예. 물안개 눈빛엔 꿈결 같은 무지개 떠오르고, 요건 하지 말고, 예. 물안개 눈빛엔, 좀 이상해, 그죠? 이젠 숙성된 열매로 떨어져 지워지지 않을 늦가을. 응? 왜 어디로 도망가? 자, 이젠 숙성된 열매, 이건 좀 이상하네. 늦가을 닮은 초라한 주름도 자본이라면 미친 듯 머리받아 죽어도 좋을 가장 찬란한 순간에 갔음. 초라한 주름도 미친 듯 머리받아 죽어도 좋을 가장 찬란한 순간에 갔음. 이건 좋은데 단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요거는 필요 없는 거 아니야. 숙성된 열매 초라한 주름 안에도 요것도 물안개도 안에도 바로 이렇게 들어가. 예. 미친 듯 머리받아 죽어도 좋을 가장 찬란한 순간에 갔음. 미친 듯 머리받아 죽어도 좋을 가장 찬란한 순간에 갔음. 단 한 번이라도 만나고픈 진정 즐겁고 아름다운 노년의 꿈 꾸고 싶다. 노년의 꿈, 또 하나의 5월에 묻으며. 이렇게 하면 어떨까? 또 하나의 5월에 묻으며. 진정한 꿈을 꾸고 싶다 하지 말고, 진정한 꿈, 또 하나의 5월에 묻으며, 어? 가장 찬란한 순간에 갔음. 단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다. 만나고 싶다, 그러면 어때?
만나고 싶다. 찬란의 가슴, 찬란의 가슴, 단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다. 진정 즐겁고 아름다운 노년의 꿈, 또 하나의 오래 묻으며, 이렇게. 이러면 멋질 것 같은데. 자, 읽어볼까요? 자, 나오서 굉장히 길어. 물망초님의 시들은 다 길어요. 보면. 이별 앞에서. 읽어볼게요. 어색한 부분이 있는가 보세요. 나오세요. 이별 앞에서 물망초. 그 끝자락이 이토록 눈부신 날 있었던 적 언제였을까? 상념의 하루가 흘러보낸 계절빛, 어찌 이리도 길기만 할까? 눈길에서도 숨길에서도 앞다투어 자랑하던 꽃향, 머무는 곳 없어 한낮을 귀가하는 발자국 시리기만 하다. 마지막 길목에 보이는 아파트 입구의 담장 위에 하늘 우러러 걸쳐놓은 넝쿨 장미의 속삭임이 마냥 눈물겹다. 라일락 향기 꽂힌 자리, 푸르른 잎새의 선율 따라 담벼락 또 있어. 선율 따라 담벼락이 또 있어. 활짝 핀 붉은 미소, 활짝 핀 붉은 미소, 스르르 눈 감는다. 돌고 돌아온 추억 바퀴에 휘감긴 사색밭, 거기 청보리 익어가는 소리 귓가에 맴돈다. 미친 듯 몰입하다 죽어도 좋을 가장 찬란한 순간의 가슴, 단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다. 진정 즐겁고 아름다운 노년의 꿈, 또 하나의 오래 묻으며. 괜찮죠? 괜찮습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작품들을 다 한것 같은데요. 네. 자, 첫사랑님 거 했고, 물망초님 거 했고, 다량님 거 했고, 권태현님 거 했고, 꿈백님 거 했고, 연꽃님 거 했고요, 현공님 거 했고, 다 있죠? 안한분 없죠? 네. 아까, 뻥새님 것도 했고, 다 있죠? 송실님 바빴어요. 가족 모임까지 있었다고. 꿈백님 수고하셨어요. 저도 바빠. 쌍코피 오늘 터졌어요. 아니, 쌍코피 터졌다고 말한 거본게안 터졌구만. 쌍코피 터진 사람은 말 못해. 말한 거 보니까 안 터졌어. 아직 안 터졌어. 쌍코피 안 터졌지. 꿈백님, 인화는 예쁜 시심이에요. 다량님, 비가 장맛비처럼 내리네요. 네. 여기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김부배님, 멋져요. 시심 짝짝짝. 다량님, 인화는 긴 호흡으로 써내려간 시심 대단합니다. 꿈백님, 짝짝짝, 멋져요. 다량님, 업좀 해주세요. 아, 자정됐나요? 업좀 해주세요. 업좀 해주세요. 예. 희영님, 교수님 많이 배웁니다. 네. 아, 818님, 좋은 시간입니다. 네, 다리양님, 저도 오늘 몇탕 뛰었어요. 아들 부대 복귀 시키고요. 818님,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818님. 아직 안 끝났어. 그루터기님, 계절의 끝자락에서.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어. 자, 다 읽고 끝낼 거야. 자, 아, 그리고 내일은 아, 우리 예, 818님, 네, 김양님의 수상작, 시인마을 문학상 수상작, 최우수상 수상작,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오시면 818님이 시인 마을 문학상 최우수상 수상작 같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네. 꼭 오세요. 네. 꼭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시인 마을 문학상 수상하신 네, 818님. 네, 스스로 김이양님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들 마음껏 축하해 주세요. 네. 마음껏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요, 어디로 갔네요. 네.
자, 오늘은, 자, 낭만 대통령이 작품 하나 있고, 여러분들 교정 작품 다 읽어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영화 박용철 백일장의 특선 수상작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오세요.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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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나의 5월 박덕은 얼키설키 튀엉켜 공복처럼 써인 인연이 있기 위해 슬그머니 사무실을 빠져나와 편의점에서 컵라면으로 혼자 정심을 때운다. 뒤틀리며 꼬인 시간 속으로 뜨거운 물이 눈물처럼 흘러든다. 쉬 풀리지 않게 엉겨붙은 라면 사리는 굳어버린 세월처럼 딱딱하다. 그 젖어듬 속으로 참외길에 들어가 보지만 막다른 벽에 가로막힌다. 가까운 듯 먼 듯 못질 넘기는 소리 희미하게 번져 올라온다. 일송귀한 오울의 논이 두레지어 짐벙짐벙 끊어질 듯 아픈 하루 심는 손들로 분주하다. 구성진 육자배기가락이 한숨배 돌자 물비늘 위로 적어 내려간 응어리들이 찬찬히 허물어져 가라앉는다. 첨벙이는 햇살 귀가 맑아져 모처럼 굽은 허리 편다. 몇 차례 소리 돌림으로 생기 되찾은 들판, 바람에 넘겨지는 진초롱 문장이 엎드려 책 읽는 물방개의 날개가 빛난다. 소금쟁이 팔목 같은 사랫길로 새참이고 가는 어머니의 젖가슴에서 아카시아 꽃향이 흩날린다. 달디단 노래 따라 노래소리 따라 노란 주전자 쿨렁쿨렁 뒤따르고 불밭으로 뒤떨어지며 튀는 막걸리의 추에 비틀거리는 돌멩이. 동네를 꽉 채운 개구리 소리 걷어내더니 그곳에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건물이 세워진다. 어둡고 눅눅한 문 열고 들어서자 출구가 허공 속으로 사라진다. 죄 없는 봄날이 갇히고 일상은 그날 그만 길을 잃어버린다. 허수증에 시달리는 외로움이 이기지 못한 오후는 산그림자처럼 길게 잠들어 부르튼 유년을 입술 데이도록 집어삼킨다. 거리는 폭우로 거세어지고 그보다 더 맵고 아린 소리를 들키며 국물도 없는 팍팍한 세상 뒤지고 있다. 들끓는 울음이 차고 흘러넘쳐 논으로 들어간다. 허리 숙여 찰박거리며 모내기를 준비하는 마을 사람들 곁으로. 고마하기는커녕 는커녕 붙어요. 고마하다 고마할 뿐더러 니을 뿐더러 붙어요. 고마할 띠고뿐 아니라 고마할 띠고뿐만 띠고 아니라 고마기돌 화방 밑에 놓는 돌, 고마깃돌, 고만고만해 띄고 보이다, 고만두다, 그만두다의 작은 말. 구절초 첫사랑 아홉 번 꺾인 관절 파람든 질긴 목숨 목숨 목숨이죠 목숨 목숨 연보라 꽃잎 위에 휘감은 가을자락, 어려운 삶의 고비를 이겨내고 웃는다. 가슴 속 태울수록 산기슭 깊어지고 굽이져 눈물 듯이 무더운 속성이 호수가 일렁거리듯 마음결도 흔들린다. 스치는 눈웃음에 물소리 밟아가며 헹궈낸 묵은 시름 민낯을 마주해도 님과의 절절한 사랑 그 향기만 기억하리. 이별 앞에서 물망쳐 그 끝자락이 이토록 눈부신 날 있었던 적 언제였을까? 상념의 하루가 흘러보낸 계절빛 어찌 이리도 길기만 할까? 눈길에서도 숨결에서도 앞다투어 자랑하던 꽃향 머무는 곳 없어 한낮을 귀가하는 발자국 시리기만 하다. 마지막 길목에 보이는 아파트 입구 담장 위에 하늘 우러러 걸쳐놓은 덩굴 장미의 속삭임이 마냥 눈물겹다. 라일락 향기 꽂힌 자리, 푸르른 잎새의 선율 따라 활짝 핀 붉은 미소, 스르르 눈 감는다. 돌고 돌아온 추억 바퀴에 휘감긴 사색밭, 거기 청보리 익어가는 소리 귓가에 맴돈다. 미친 듯 머리받아 죽어도 좋을 가장 찬란한 순간의 가슴, 단 한 번이라도 만나고 싶다. 진정 즐겁고 아름다운 노년의 꿈, 또 하나의 오래 묻으며 꽃몸살
달의 양, 겨운의 하얀 슬픔, 마지막 꽃샘추위, 두터운 시름 벗고 꽃망울 돌돌 말아, 번거는 그리움 담아 향기 실로 꿰맨다. 가시보시, 달의 양, 어느 봄날, 오랜 시간이 지났건만 여전히 허우적거리던 그녀가 플랫폼에 들어서고 있다. 그날 또 여성 잡지 한 권이 낯익은 산의 소나기에서 주인 기다리듯 기다리는 듯 미동조차 않고 있다. 입가에 피어나는 미소로 곁에 다가와 슬며시 건네고 젠걸음으로 빠져나간다. 잊혀진 나무뿌리에 작은 꽃숭어리 밀어올리고 있는 절개 꺾이지 않고 더 깊이 내리고 첫 편지에 묻어있던 애잔함도 투박하고도 딱딱한 언어로 휙 던지고 돌아서던 도도함. 비바람 몰아치는 실개천에 징검다리처럼 기억의 파편 들여다보면서 엉킨 실타래 풀듯 침묵으로 넌지시 건네주고 사랑을 느끼게 하고픈 애틋함이 쓰라린 낮과 밤 낮과 밤을 물 한 개로 가리며 분주히 날아다니고 누람 눈길 한번 마주치지 않고 빗장 걸어둔 그녀 부모의 뜻 꺾지 못해 이리저리 나뒹굴다 접고 접은 추억 깊숙이 묻어놓고 낯선 땅에 탄내려도 온몸으로 거부하며 지내온 날들이 머나먼 안개에 길 물어보듯 묵은 사연으로 널브러지고 침묵이 세월 보듬고 앉더니 설렘 서러워시 품고 연분홍 커튼 사이로 삐죽이내민 두 개의 별 바라보면서 낡은 팔짱마저 치우고 있는 한 쌍 철이 한 방향으로 긋고 있다. 통일염원 뻥새 가슴속 응어리가 미웠나 나도 몰래 흐르는 물 제비는 알고 있나 봄 알리려 북으로 날고 찬바람인 줄 알았는데 온기가 스며있네 생김새도 똑같아 보이는 남남북녀 어른아이 눈물 삼키며 바라는 눈빛 눈물 삼키며 바라보는 눈빛 아니야? 바라보는 눈빛 훤히 보이네 밤낮으로 당신 권태연 기쁠 땐 한없이 푸른 바다가 되고 슬플 땐 황사 자욱한 사막이 되고 순수의 눈빛으로 그리움 띄워 보내는 곳 당신에게로 가는 길은 수만 갈래의 암흑의 길 별빛 등대 이정표 삼아 달빛 사랑 노래하는 길 코스모스 꽃잎은 당신 닮아 하늘 거리고 대붕은 허공을 다스린다 온 세상 손바닥 하나로 가린다 해도 여전히 당신은 하늘 눈 감아도 아련히 떠오르는 하늘 연등 꿈백 어둠 속에 내리는 빛 가슴으로 스며들 때 해탈 걸음 오는 님 맞이하니 등불일세 섬섬옥수 여린 손길 가지런히 꿈 모아 한 줄 한 줄 다듬으며 엿건네 만사형통 희망의 돛담배가 험한 물결 헤쳐가니 비치는 평화의 꿈 우리들의 기도일세 동심 꿈백 유치원 버스 타고 동네 한 바퀴 띠띠빵빵 해님이 빵긋 웃어주는 창가에 미소 걸어둔 채 교실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그 작은 몸짓으로 햇살 돌돌 말아 배실배실 웃는 꽃 추억 연꽃 물결은 두 눈 감고 햇살은 긋고 있다. 초록빛 물든 사이엔 가슴속 포근해라. 산바람 부끄러워서 타속옷이 안낀다. 내가 본 북한 형국 평양 순환 공항까지 불과 50여 분 거리 지척에 둔 한민족 피가 흐르는 북녘땅 텅텅 비어있는 공항 서너 대 민항기만 외롭게 서 있고 총맨 군인들이 대합실 오가며 지키고 있다. 가깝고도 먼 멀고도 가까운 우리 동포 사는 곳 눈물 뚝뚝 흘리는 고요와 침묵소 뻥뻥 뚫린 거리엔 무게도 전차만 오갈 뿐 사람도 차도 없어 적막에 떨고 있다. 유니폼 입은 여성 교통정리원 빨강봉 손에 들고 호루라기 불며 신호등 대신하고 에스컬레이터로 7분쯤 내려가니 100m 땅굴 속에는 신비로운 지하궁전 지하철에 모이던 시민들 이동하는 방공호 따로 없다. 퇴근 시간 무렵이면 자전거 타고 이동하며 경보하듯 종종걸음 친다. 상가 간판은 거의 보이지 않고 온통 빨갛게 써놓은 인민공화국 찬양만 가득 다 굶어 죽어가는데 김일성 생가와 개선문, 선전기념탑들 줄줄이 늘 인민들 줄세우고 바본달과 평강공주 묻힌 묘소와 사찰에는 오가는 사람 하나 없다. 평양냉면집은 호의호식하는 탕 간부들로 발 디딜 곳 없이 붐비고
대동강에는 강태공 몇 사람만 앉아 고독의 눈물 뚝뚝 떨구고 있다. 에너지가 부족해 시설 영업은 할수 없어 수작업으로 협동농장 운영하고 뜰감 베어낸 벌거벗은 산들은 온통 붉게 물들어 있다. 모두 다 칼거지를 전투치점하자는 선전공만 논두렁에 덩그러니 서 있다. 밤 10시 초저녁인데도 시내 저녁의 불빛은 모두 꺼지고 죽음의 도시가 되어버린다. 높이 선 통상에 서치라이트 비추니 서치라이트라고? 서치라이트 비추니 무섭도록 적막한 가을밤 저물어가고 통큰두 정상이 머리 맞대고 핵 없는 한반도 만들자며 추진한 정책들이 술술 풀려서 전쟁 없는 한반도 한라에서 백두까지 관광길 열리는 통일의 그날 부디 하루빨리 다가오길 염원한다. 수국, 형국, 화려한 색으로 탐스럽게 활짝 펴 오후를 부른다. 겨울에 시든 잎 새싹 돋아올라 아름다운 피오니 풀꽃 연한 자주색 방울방울 올려 하늘색 뜨더니 연한 홍색으로 꽃잎 변해가니 변덕꽃 꽃밭이 건조하면 어느새 시들고 물 주면 다시 살아나니 관심꽃 예쁜 꽃 피우지만 삽목으로 번식시켜 열매 못 맺는 바보꽃 절간에 심어 자식 남기지 못한 스님들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열정꽃 꽃잎 곱게 따서 말려두었다가 해열제로 사용하니 금강꽃. 여기서 끝인가요? 네. 여기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희영님, 오백님, 수경님, 형국님, 뻥새님, 818님, 김부배님, 오사이님, 구루터기님, 송실님, 다리양님, 꿈백님, 다리양님.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별풍선 쏴주신 다리양님, 노윤희님, 김부배님, 송실님, 다리양님, 뽕새님, 노윤희님, 그리고 오늘 교정료 별풍선 쏴주신 김부배님, 네, 다리양님, 네, 노윤희님, 복 많이 받을게요. 그리고, 3년 내에 꼭 재산이 3배 이상 늘어날게요. 올해 내 전국 군문학상 2~3개 이상 꼭 받게 될게요. 믿습니다. 그리고 마무리로 낭만 대통령의 작곡 두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오세요. 짠짠짠. 짠짠짠. 다량님, 요즘 아이들이 현명하기도 하예요. 예. 꿈백님, 그렇군요. 아들, 딸들의 의견을 존중해 줘야죠. 네, 배움하겠습니다. 다량님, 8월이면 시끌벅적해질 것 같아서 행복해요. 네, 김부배님, 교수님, 문어님, 곰밤 되세요. 다량님, 오늘 또 많은 작품으로 배움했습니다.